안녕하십니까. 차출이 방대입니다. 오늘은 매번 비슷한 요리만 먹어 지겨워진 일상에 변화를 주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오랜만에 고급진 요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리스타트. 먼저 고급진 요리를 위해 생생 우동을 하나 준비해줍니다. 휙! 그러고 우동 위에 올릴 소불고기도 만들어주기 위해 저렴한 불고기용 소고기도 준비해줍니다. 소고기는 150g 정도만 있어도 충분하고, 만약 소고기가 없다면 얇은 돼지고기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인자볼에 소고기를 150g 담아주고, 좀 더 완벽한 소불고기를 위해 이런 표고버섯도 하나 준비해가 잘게 썰어주고, 여기에 다진면을 1스푼과 설탕 반스푼, 그러고 우리들의 국민 소스인 통깨소 소스 2스푼 넣고, 여기에 생생 우동에 액상 스푼을 한 봉 다 넣어준 뒤에 조물조물 양념을 섞어주면 초간단 소불고기 양념은 준비 끝입니다. 휙! 인자팬에 식용유를 살짝만 둘러주고 양념된 소불고기를 다 올려줍니다. 그러고 바로 찝어서 무도 될 정도로 맛있게 구워주시면 됩니다. 찌글찌글. 만약 소고기가 크다면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맛있게 잘 구워진 소고기는 소량만 남겨두고 빼주고, 여기에 물을 종이컵 한컵 반 부어줍니다. 콸콸콸. 인자 우동면을 넣고 물이 다 날아가고 우동면도 익을 때까지 한번 끓여주시면 됩니다. 보글보글. 휙! 다 됐으면 면을 빼주고, 구워놓은 소불고기도 올려주고, 대파의 초록한 부분도 잘게 썰어준 뒤 올려주고, 생생 우동의 끈데기 플레이크와 퀴노아사비까지 살짝 올려주면 어디에서 한 번쯤은 봤을 법한 소불고기 우동이 완성됩니다. 인자 안젓과 찌부가 한 모으면 이거 정말 맛있습니다. 달콤 짭짜리한 맛에 은은하게 퍼지는 야끼 우동스러운 맛까지. 고급진 한끼 식사를 원한다면 소불고기 우동 한번 드셔보이소.